고향 바다를 사랑해서 40년 만에 돌아온 남자. 영차. 영차. 맛있어요, 이거요. 먹어봐요. 아, 침 생기네. 바다가 보물 창고이자 은행이에요, 은행. 어디든 기쁨으로 함께하는 아내. 제 유목님, 물고기 보내주세요. 잡았다, 여보, 잡았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 부부가 소랑도에서 함께 인생 2막을 시작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완도에서 배를 탄 뒤 차로 20분은 더 달려가야 도착하는 섬 소랑도. 깊은 섬 자락에 위치한 소랑도가 그리워 돌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여보, 바다에 갑시다.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화폐 하나 챙겼어? 두 개 챙겼어. 두 개? 잘했어. 앞에서 붙여가지고. 바다에 나가기 전 알뜰살뜰 아내의 옷을 챙기는 남편 희동 씨. 예뻐? 응, 예뻐. 아. 고기 잡으러 갔는데 무슨 예쁘게 오거나. 아, 그래도 대충 가지. 그래도. 2년 전에 은퇴한 희동 씨는 오랜 설득 끝에 아내를 데리고 이곳으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조심 조심. 잠깐 잠깐 기다려 기다려. 어이구. 조심. 아, 너무 많이 입은 거 아니야? 춥다고? 너무 많이 입은 거 같은데. 불러가겠다. 부부사회가 아니라 여기 네. 큰 딸을 이렇게 네. 보여진 거 같은데. 딸처럼. 그렇게 보여요? 네. 네. 여기 앉아, 여기. 앞에 의자에. 바닷일은 태어나서 처음인 여자와 오랜 군인 생활을 하다 40년 만에 돌아온 남자. 여보, 앞에 그 부표 좀 잡아주세요. 왼쪽으로. 네. 이거? 네. 잘했어요. 항상 이렇게 뭐에 이름을 잘하면 칭찬해 주신가 봐요. 네, 잘했어요. 섬살이 2년 차, 부부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닷일에 익숙합니다. 우와, 한 마리. 뭐야? 여섯 개씩 있다. 우와. 우와. 웬일이야. 우와. 야, 이거 어떡해. 우와.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물고기 떼를 건져 올렸는데요. 어,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 것 같은데. 맛있어요, 이거요. 먹어봐요. 아, 침 생기네. 침 땡겨. 그 아내가 회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된 좋아해요. 오게 된 동기도 회 때문에 온 거지. 얘 인공업 시킬까? 처음에 연심 씨는 내려오는 것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섬에서 사는 재미를 알아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했죠. 한 3년 정도. 그때 뭐 꼬셨다는 표현을 좀 그렇지만 이제 오게끔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략을 했죠. 회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잡아서 맨날 날마다 한 상씩 접대 대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화 감동해가지고 넘어오게 된 거죠. 어쨌든. 애기 아빠 하는 말에 야 이제 섬섬 다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해를들도 하고 혼자서 돌거든요.
혼자서 고등도 잡으러 가고 네. 해삼도 잡으러 가고. 처음에 여기 오려고 배를 타고 왔었거든요. 배를 두 번을 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 번을 타고 왔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멀고 또 멀고 그래가지고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인사 뵈러 왔을 때 너무 부담이 됐었고 좀 내려오기가 싫었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편안해요. 여기가 오히려 멀리 외부에 갔다가도 빨리 오게 되고 오히려 여기가 아늑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늑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이곳의 느긋한 생활도 그리고 바다가 안겨주는 기쁨까지 이제는 부부가 함께 누리는 것이 됐습니다. 우와, 갈치. 이 정도는 갈치라고 불러줘야죠. 크다. 많네, 많아. 야, 은빛. 봐라, 은빛. 초보 어부들에게 이런 횡재는 또 처음인데요. 또 왔어! 우와. 어떻게 하니? 오메, 오메. 영차, 오메. 영차. 잠깐만. 영차. 영차. 특별히 이 부부를 환영한다는 바다의 인사인 것만 같습니다. 나 보러 온 것 같아. 아니 저희들이 얘기했던 게 들었거든요. 농담으로 나 보러 온 것 같다고 물고기를. 낙낙한 군 생활을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꿈꿨던 희동 씨. 그리고 고향 바다를 생각할 때면 그 꿈이 더욱 간절해지곤 했습니다. 고기가 꽉 찼네요. 여기가. 우와. 아주 오래 최고로 많이 잡았습니다. 바다의 환영 선물을 가득 안고 이번엔 새로운 포인트로 옮겨보는데요. 무슨 고기 잡혀? 강삼동? 많이 잡으러. 수고하십니다. 다시 맡기는 거야? 예. 고생하십니다. 아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뭘 잡았어요? 하고 인사하고 오늘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형님 빨리 오세요. 전화 드릴게. 전화 만선. 네, 만선, 만선. 절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마음 넓고 발 넓은 희동 씨. 전화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예. 네. 팔로하지. 아유, 저 점심 때 드시라고. 우와매, 우와매. 전에는 물에 담그면 안 돼, 지금 뭐. 아 이제 금방 막 끓었어. 일단 무서우시오. 방금 잡았어요. 많이 마셔드시오. 됐어, 됐어. 우와매, 우와매. 잡은 전어를 몽땅 내어드리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많이 잡으십시오.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은 날. 기왕 나온 김에 통발도 확인하러 갑니다. 우와, 문어다. 네. 문어다. 말하기 무섭게 연이어 마중 나오는 문어들. 오랜만에 바다에 나온 연심씨까지 흥이 나는데요. 이것도 있다 보니까 재미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먼저 내가 살겠다고 할 것 같아요. 연심씨는 조금씩 섬과 바다가 주는 기쁨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그 단어부러 푸짐하게. 푸짐하게 많이 먹어. 네, 단어부러. 나무가 다 넣어버려. 예, 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물고기, 아니야, 아니야. 물고기보다도 이게 더 많을 것 같아. 괜찮지. 많이 넣어야 돼. 문어가 들어와서 배부리 먹으라고. 그렇지. 예, 끝. 바다에선 희동 씨 말이 곧 법. 어부 선배인 남편 말을 잘 따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운전석에서 일어나는 희동 씨. 이번엔 직접 배몰이에 나선 초보 어부. 아이고, 운전은 언제 보시세요? 아, 예계빠한테 배웠어요. 예계빠한테 여기 와가지고 요새 한번 해보래요. 운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해보니까 해보고 하더라고요. 겁나요. 배에서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어서 아직 바다가 무서운데요. 무사히 항에 도착하고. 여보, 이거 노인당 어르신들에게 좀 갖다 줘. 썰어 드시라고. 네, 잘 갔다 와. 인심 좋은 남편 등쌀을 밀려 육지에 오자마자 발걸음을 옮기는 연심 씨. 할머니! 할머니! 행복이네, 행복이네. 행복이네. 오늘 이렇게 고기 갖고 와보겠어. 예. 양판, 양판 비워줄게. 예, 잘 드시라고. 예. 이거 찍은다, 이렇게. 예. 예, 참말로. 또 드시라고. 그냥, 비고를 쭉, 빈소용만 비고. 예. 많이 갔었어. 예. 오늘 많이 가봐가지고. 오늘 이거 사러 가려고. 맛있게 드시라고요. 잘 못 갔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에 부재입니다. 예. 아유, 들어갈게. 어머니. 예. 여기 우리 그 행복이네잖아요. 예. 뭘 잘 주나 봐요. 뭘 잘 주고 좋아. 행복이 아빠가 아주 너무너무 잘해. 우리한테 만날 때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니 100번만 100번 다 인사를 해요. 여기 사모님. 사모님도 최고 최고 우리 소랑 최고 청년. 웃고. 앞으로 큰 상을 줘야 돼. 남편 따라 바다에 나섰으니 이번엔 아내 차례. 연심 씨가 아끼는 텃밭에 나가 희동 씨가 힘을 보탤 작정인데요. 나는 저기를 할게. 풀을 제거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당신은 저녁에 먹을 요리를 좀. 알겠소. 노래 잘 부르는데. 이게 무슨 노래예요? 산마와 선비님이요. 제가 좋아해요. 텃밭은 저희 그 아내가 그 좋아해요. 그 직접 사 먹는 것보다 직접 해 먹는 거를 갖고 세 먹는 걸 좋아해서 예, 좀 쉽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요. 전 주택에서 막 앞에다가 과일 나무도 있고 이렇게 상수도 심고 막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전에도 애기아빠가 했었거든요. 밭도 갈아주기도 하고. 나는 내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은 나중에 자리 하나 딱 해놓더라고요. 이사 갈 때마다 조금씩 이제 네. 크게는 없지만. 서로를 위해 한 발짝 양보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부부가 한평생 살아온 비결입니다. 항상 고맙죠. 여기 누가 이 시골까지 또 대한민국의 최고 남단 이 소랑도는 섬까지 와가지고 예, 살려고 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생활해 준 것만 해도 정말 고맙고 감사히 생각하고 항상 제가 뭐 부족하지만 더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되겠죠. 예. 이걸 담아야 되나 이거? 저녁에 그 생선에다가 해서 먹자. 맛있겠다. 응, 맛있겠다.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좀 그 군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제 입에 좀 안 떨어졌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고 또 친구도 없고. 또 문화 혜택도 못 받는 그런 이제 조그마한 마을에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항상 그 같이 생활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같이 지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날 오후 부부가 함께 즐겨하는 낚시를 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물고기들아,
아니지, 용왕님한테 드려야지. 용왕님 물고기 보내주세요. 장어도 좋고요, 감성도 좋고요, 아니면 문어도 됐고 괜찮겠다. 한 마리만 보내주세요. 낚시는 연심 씨가 남편 못지않게 좋아하는 일인데요. 과연 오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때 오늘따라 고기가 인기도 없어요? 안 잡히네요 오늘따라요. 제가 느끼기 있잖아요. 아마도 물고기들이 폭풍 갔어요. 폭풍을 갔어, 폭풍을.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낚시는 기다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두 시간이 흐르고. 오겐키 데스까? 어서 오셔요. 처음에는 솔직히 그냥 긴가민가하고 내가 왜 굳이 그냥 낚시를 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낚아보니까, 기다려서 낚아보니까 아 이런 게 느낌이 다르구나. 낚아보니까. 그래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낚고 싶다는 생각. 희동 씨도 기다림에 지쳐가던 무렵. 오! 드디어 입질이 왔는데요. 잡았다. 여보 잡았어. 오! 오. 더위 좋은 도입니다. 도입니다. 아까 꿈도 자, 귀한 그 녀석 드디어 그 얼굴 보나 했는데 우리 여보 거둡시다. 아니 한 마리만 좀 주지. 또 내려오면 되지. 시간 많잖아. 아 얘 진짜 물고기들이 왜 그러는 거야. 이유가 뭐야. 빨리 잡았으면 좋았을텐데. 비록 고기는 못 잡았지만 너른 바다 보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는데요. 제가 가끔 차를 마시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나가는 배들도 보기도 하고 노을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평화롭다, 조용하다, 부지런하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제 자신도 모르게 평안을 느껴요. 평안을.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아 여기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마음의 힐링을 얻고 여유롭게 돌아가는 퇴근길. 주방에선 오늘 저녁 준비가 한창인데요. 전어를 먹기 좋게 손질하는 건 희동 씨의 몫. 주로 회를 제가 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와이프가 회를 좋아하고 해서 특별히 항상 준비해 주려고요. 반찬 같은 건 손 안 대지만은 청소라든가 뭐 정리 정도는 한다든가 하니까 저도 그만큼 또 하는 거죠 이제. 도와주는 만큼 또 열심히 또 옆에서 케어해주고 서로 상관없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바쁠 때 애기 아빠가 도와주고 네, 그런 생각이죠. 물은 남자라면 아내를 도와 함께 집안일에 힘써야 한다는 희동 씨. 문어를 맛있게 삶아 자르고 접시에 예쁘게 올리면 저녁 한상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셨어서. 아이고 우리 또 마나님께서 좋아하는 회가 다 들어가 있네. 어떻게 먹어요? 뭐 먹을까요? 직접 공수한 회와 채소로 만든 새콤달콤 회덮밥.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데요. 야 회귀신 일명 회귀신. 진짜 잘다 맛있다. 네. 아. 완전. 맛있지. 당신이 잡은 거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것보다 더 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이렇게 같이 먹는다는 게 정말 그게 더 이상 한 행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소하지만은 이게 작은 뭐 음식일지 몰라도 그 저한테는 이게 이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체만으로도 이 자체만 행복하고 또 그렇죠. 이런 게 바로 행복 아닐까요? 19살 섬색 시가시 지보던 날 이동이를 처음 사랑을 했고 서울이랑 가지를 마고 떠나지 마오. 다음 날 깊은 밤이 물러가고 소랑도에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랑도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희동 씨는 매일 아침 이슈를 확인하는데요. 이번 그 1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 기사를 한 3-4번 정도 기재를 해서 대한민국에 널리 좀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소랑도라는 그 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희동 씨는 향우들에게 고향 소식을 알리고 인연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고향을 이제 등지고 있다가 이런 소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한 번 내려올 거 두 번 내려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기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그가 몸소 실천하는 일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해안가로 밀려든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입니다. 어부가 바다를 지켜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바다가 깨끗해야 또 어부가 또 할 일이 많죠. 바다도 섬도 이곳을 지키고 가꾸는 일 모두 이제는 희동 씨의 삶의 일부가 됐는데요. 소랑도라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소랑도 발전 화합 단결 그리고 예지인들이 놀러 와서 정말 그 가고 싶은 그런 마을 우리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고생한 사람이다. 고생이 많은 사람이다. 그냥 이 사람은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서 몰라도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가끔은 속상해요. 많이 속상해요. 근데 제 욕심 같아서는 나도 한번 봐줬으면 하는 생각 들긴 드는데 워낙 부지런하고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한 번 정도는 숨 한 번 쳐보기도 하고 하늘도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랑도에서 부부는 인생 제2막을 열었습니다. 넓은 품을 내어주는 바다 곁에서 아내 그리고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말이죠. 서로를 의지할 수 있고 당신 덕에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 소랑도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섬입니다.